이번 운동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밴드 운동인데요. 이 밴드를 가지고 무릎의 신전에 대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선 준비물은 밴드 아니면은 쿠션, 수건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등은 살짝 기댈 수 있는 의자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수건이나 쿠션은 무릎 뒤가 아닌 허벅지 뒤에 받쳐놓으시고 다리를 쭉 펴봅니다. 이때 힘이 잘 들어간다는 느낌 드시면 우선 밴드를 발끝에 걸어서 밑에 방향으로 내려놓으시고 밴드 끝을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혼자서 왼쪽 발이나 또는 아령같이 가벼운 5kg 정도를 걸어 놓으시고 여기서 운동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 운동은 끝에까지 내려와서 운동하시는 게 아니라 든 상태에서 유지 그리고 천천히 내렸다가 이 구간에서 다시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내리고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리고 휴식.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 대부분이 발이 다 무릎을 못 피시기 때문에 여기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수건을 받쳐서 내가 수건을 눌러주면서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수건을 밑으로 눌러주면서 들어주는 느낌으로 꼭 이렇게 쭉 무릎을 펼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동작이 어려워서 무릎이 다 안 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 신전이 다 나와서 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끝까지 들어서 여기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 하시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그리고 휴식. 다시 유지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 운동을 한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하시고 밴드를 완전히 풀으신 상태에서 여기서도 똑같이 쭉 펴주시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발을 이렇게 높게 차올리면은 운동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다리는 마지막에 무릎을 쥐어 짜준다는 느낌으로 끝. 다시 내려가시고 다시 무릎을 여 위로 끌어 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